안녕하십니까. 도구리네 네입니다. 지금 황태찜을 했거든, 조림을 했거든요. 황태조림. 여기랑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한잔하시다. 대파요. 대파. 양파. 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 익었나 모르겠다, 이거. 무도 꽤 익었습니다. 끊긴 뿐이야. 황태 이거 마트에서 샀는데 러시아 산으로 돼 있더라고요. 괜찮다. 이 정도면 맛이 괜찮네요.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. 양파가 달다. 황태. 양파입니다, 양파. 무겁다. 숟가락을 안 가고. 금수저. 이 수저만 금수저입니다. 저는 금수저 아닙니다.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짜네. 반말 먹으면 괜찮겠습니다.
너무 쫄아붙나? 자면 돼. 자. 안녕하시다. 헤드 칠 때 조심하십시오. 뼈하고 까진 거 많이 나옵니다. 이 생선들은 뼈 발라먹게 해야 파야 되죠. 아, 걸리는데. 어릴 때 고등어 발라먹다가 입 천장 깊숙하게 까지 찔린 적이 있어가지고 시급해가지고 상당히 조심해서 먹습니다. 생선은 여러분들도 조심해가지고 해드세요. 가시들. 아, 내 인생도 가시밭인데, 씨. 생선도 가시밭이네. 붓다고. 이거 붓다고 많네. 가시가 아유 원래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고생해야 됩니다. 황태 대가리 안 버리고 넣어가지고 졸였습니다. 이럴 때는 이걸 다 먹은다. 다 빼발라 먹고 온다. 자, 막장. 요게 막장입니다. 요 한면 국물 좀 짜. 아, 간장 많이 안 넣었는데 너무 많이 졸았거든요. 자, 오늘은 대파 쪽파 아니고 대파 이게 대파는 좀. 쪽파는 비싸고 귀한 놈입니다.
오늘 날씨가 덥네요. 내가 불앞에서 그런가? 아까 술 먹으라. 덥다. 받으시오. 어맹이요, 술잔을 받으시오. 자, 한 잔 먹겠습니다. 왜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죄지은 사람 보고 어맹이요 사약을 받으시오 하면 우리는 술잔 받습니다. 땀난다 땀나. 힘들다. 그 허준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? 이미지 그 사람이 줄을 서지요. 줄을 잘 서야 됩니다. 인생도 세치한 사람들 있지. 웃긴 게 자동차도 그 세치게 하는 사람 있고, 어디 뭐 할 때 보면 세치게 하는 사람 있고, 그 세치게 단어가 엄청 뜻이 이제 많거든요. 그 세치기란 뜻이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뭐 승진을 원래 이 사람에게인데 이 사람이 승진하는 사람이 아닌데, 까, 쉽게 얘기가 까미 아닌데, 먼저 올라가는 경우, 그런 거 보고, 세치기 표현이 맞나? 전 그래 생각한데. 어우, 좋다. 죄송합니다. 트림이 낮춘다고 나오네. 속이 안 좋은 모이다, 제가. 예, 무. 자, 막장 하겠습니다. 어? 코다찜 많이 남았는데. 아, 걱정 마십시오. 예. 찍고 나서 또 제가 처리할 겁니다. 가져가고. 맛있는 거 저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가져가, 같이 먹어야지. 미안해서 못 먹습니다. 맛있는 거. 혼자 못 먹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